당시에 뭐 민주화 운동이랬던 뭐 사회 운동가로 이제 유명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당시 정부와 이제 대립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주요 인물의 자제들은 예. 도적 불이익을 당했을까? 예. 가족으로서 뭔가 위기감과 살벌한 무서움을 뭐 솔직하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 공포가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띵동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오면 제가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죠. 그 연행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전화해보고 있나? 띠리링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그냥 끊어요. 있구나. 그러고 와서 띵동 해서 나가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도 싫고 띵동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야, 그럼 개인적으로도 거의 20년 가까이 띵동에 네, 대해서 네, 그렇게 되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오게 됩니다. 내 같은 가족이면 일단 좋은 의도지만 말렸을 것 같거든요. 그 말린 거는 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76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민주국선언 사건으로 들어갈 때 2년쯤 26개월인가 만에 나오셨는데 나와셨을 때 예순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순도 넘고 그러셨으니까 조용히 자서전을 좀 쓰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잠깐 보고 이렇게 외면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답도 안 하시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신 걸 보면 저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이고 참. 자서전 쓰라고? 이제 시작인데. 이제 그런 거 같았는데. 그게 무슨 자서전이야. 끝내 자서전은 못 쓰셨죠. 끝내 자서전 쓸 시간이 없었어요. 동료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좀 뭔가 죄송스러운 죄책감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장준하에 대한 부채가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윤동주 죽었고 장준하 죽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죽을 차례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자식은 또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부모님 건강도 생각하게 되고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자식 부모님 오래 사시길 바라고 네.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어머니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네. 것도 그렇게 뭐 자식으로서는 늘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교도소가 어떤 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는 뭐 라지에타 있고 그래서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을 주는데 이렇게 좀 큰 바켓 같은 데 주거든요. 하루 종일 쓰라고. 그게 아침에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마룻바닥이죠. 예. 0.75평이라는 게 누워서 이렇게 한번 돌면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담요 몇 장 갖고 70노인네가 버티는 건데 아니, 정말 1년 살고 나오면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는데 그렇게 물이 그렇게 어는데 예.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또 들어가는 거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는 게 아니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뭐 Beyond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저편 같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크기가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크기인 거죠. 그 아버지가.